오늘도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에도 역시 또 다른 양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제 겁니다. 지금 4주째 네. 계속 양복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시사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예, 예상하시는 것처럼 4.15 총선에 관한 네,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300명이잖아요. 네. 지역구와 이제 비례가 합쳐서 300명인데 사실 그 중에 3명. 예. 사실 뭐 3명이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하지만 제주도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3명의 역할은 또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분들의 활약이 네. 또 기대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잘하길 또 응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이제 뭐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그런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그 공약들, 그 약속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예고를 하겠는데 말이죠. 네. 제가 그 내일 아침에 네. 당선자 세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 얘기가 다 됐어요. 아, 직접 만나시기로 했어요? 아, 제가 다 만나기로 됐어요. 만나줘요? 아이고. 그분들 되게 네. 바쁘시던데. 저 안 봤는데요. 바빠도 하여튼 다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 중에 네. 딱 꼭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지금부터 미리 올려주세요. 개인적인 제가. 것도 됩니까? 아, 극히 개인적인 것도 됩니다. 혹시 김영찬 씨도 물어보실 게 궁금한 거. 그렇죠, 있죠. 네, 후보자에게. 이제 제주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렇죠. 비행기를 타냐? 그렇죠. 궁금한 그렇죠. 궁금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 올라가는 걸 타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저가를 타느냐? 예. 그리고 거. 본인이 이제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느냐? 보좌관이 보좌관이 아니죠 그거야. 저는 그거 궁금해요. 마일리지를 본인이 사용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좀 많이 쌓이는 예, 해외도 가시고. 마일리지가 굉장히 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궁금, 된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귀중한 상황에. 마일리지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런 걸 그건 이제 외람된 문화생활 하는 사람을 보내든지 날 보내지 말고 선택 2020 여러분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고요. 방송 중에 당선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대담 프로그램 녹화가 있는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당선인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오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성실한 분이시죠.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왔는데 먼저 와 계십니다. 아, 우리 오영훈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네, 네, 네. 일단 당선 소감 먼저. 네. 아, 이번에 또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 워낙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네. 참 부족한 저에게 참 과분한 사랑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성심을 다해서 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침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계속. 네. 사실 그 많은 공약들이 또 발표가 네, 되고 네, 네. 또 이제 시민들은 그 약속을 또 지키는지 계속 네. 눈여겨볼 텐데 네, 네.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일단 네, 첫 번째는 네. 택배비 인하. 아 택배비. 택배비.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쇼핑을 통해서 택배비를 네, 네.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뭐 도서죠? 네네네. 특수배송비. 도서상간제. 네. 네. 특수배송비. 네네네. 한 줄 더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 없애야 된다. 아, 시청자들이 질문인데 네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네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정 활동하다 보면 이제 그 네. 비행기를 계속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략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타시는 것 같은가요? 한 150회. 그럼 마일리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아, 국내에서는 그게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네. 됐냐? 대답이 됐냐? 네. 원래 그 흰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번에 까맣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 하얀 머리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일단 제 나이보다 많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60대 이상으로 보는 거죠. 되게 젊으신데. 나 50대 초반인데. 네네네. 야, 의원, 예전에 말이야. 너 흰 머리 때 그렇죠. 심부름 시키기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심부름 팍팍 시켜도 되겠어. 이런 또 효과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도민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네, 멋진 의정활동 부탁드리면서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커피 향이 여기 나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실제 예상하신 것과 실제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더 나왔는지 아니면 덜 나왔는지 상당히 더 나왔죠. 아, 상당히. 네.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공약 어떤 걸 가장 우선시하고 싶으신지요? 사실은 이제 4.3 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네네. 했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안 하면 네. 이게 또 하세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꼭 열심히 와서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성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정직하게 보고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에는 우리 위성곤 당선인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언제 봬도 예.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잘생기신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그 재선으로 선택해준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초선을 지나서 재선이 예. 되셨으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 위치가 바뀝니까? 국회에서 혹시? 예, 저는 지금 초선은 보통 네. 어떤 경우냐면 전망이 없는 곳에 배치되어지거든요. 뭐 주차장이 보이거나. 네, 옆동. 주차장도 안 보이고 건물과 건물만 서로 맛보고서 보는데 재선이 되어지면 네. 우선 선택권이 있습니다. 밖에 나무도 네. 좀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그 껌껌한 벽만 네, 보이는 데서 네. 내가 진짜 4년을 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가 반드시 네. 내가 다시 와서 네. 나무 보이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공약을 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또 지켜내야 되고 또 실천해 나가실 텐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서귀포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에 네. 유치를 해서 그곳을 이제 제약과 바이오의 이제 클러스터 단지로 예,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가장 우선하고 싶고요. 우리 항상 도민을 섬기고 예. 도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결의를 다지면서 네.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우리 김현철 씨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두 네. 분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체벌을 당하거나 뭐 용모를 지적당하거나 뭐 언어폭력 네, 이런 거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웃겨서. 이거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 저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없거든요. 저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김성웅 씨하고 저하고는 또 백호기 응원을 하면서. 아, 응원. 네, 응원을 하면서 그 이제 약간 매스게임 비슷한 건데 네, 네. 아, 거기에서 또 엄청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 예. 학창시절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 제주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네. 오늘 소식을 좀 갖고 학생 인권 조례. 네, 네. 네. 제주도의 이제 학생들이 학교 현장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러면서 아.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도내 고등학생이 이제 제주 학생 인권 조례 TF를 구성하고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요. 도내 일부 고교의 교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무려 474개 조항이나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교칙에 맞춰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이제 교칙의 문제를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허다했다고 합니다. 학생 TF팀은 반인권적 구시대적 사고에 입각한 교칙을 수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뭐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한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행을 했고요. 뒤이어서 이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매우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주민 발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서 추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역시 이제 논의 시작조차도 못한 실정이고요. 아니 그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또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뭐 교권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다. 네. 학생들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시 반발이 좀 거셌고 그렇죠. 네. 찬성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정확히 명시된 국민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게 뭐 흔한 반대 논리이기도 한데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교권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고취시키는 것으로 서로 존중됐을 때 교육현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부터 또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교육 현장은 조금 실제보다는 좀 더딘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주 차원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 조례를 만들겠다,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제안을 한 학생 한 명을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직접
그 학생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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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주 학생 인권조회 TF 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여고 2학년 오연지라고 합니다. 네. 인사만 잠깐 들었는데도 아주 목소리에 기백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 계약이어서 집에서 그냥 수업 듣고 있나요? 네. 그러신가요? 네. 네. 아, 예. 저희가 대답이 짧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저 학생 인권 뭐 침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사를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조사해 보니까. 과학 선생님께서 생물 시간에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한테 이제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시거나 그 체벌도 체벌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남고나 남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때리고 또 CCTV 사각지대로 가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런 게 이제 실태 조사하면서 다 나왔던 거죠. 그럼 이런 조사들은 직접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학생들 통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조사하셨죠? 그 온라인에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 제보들을 받는 걸 했었어요. 그거 온라인으로도 받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듣는 형식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학생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문제를 못 느낀다거나? 못 느낀다거나. 네. 제 주변에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이걸 문제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교권에 선생님들의 어떤 그 권한에 좀 충돌되는 면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지도하거나 훈육하실 때 저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지. 아예 교사의 지도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권 자체가 이제 학생 인권의 반대말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권의 변화가 생기는 건 결코 교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사와 학생이 둘 다 모두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소통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 해나갈 텐데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일단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조례 관련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만약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거리로 나가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네. 추가적으로 특가 콘서트를 진행하고 또 그게 불가능하다면 SNS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제주 학생 인권 조례 TF팀의 오연지 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는 동안 또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지니 리 님께서 오연지 학생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용필 님도 학생들 응원합니다. 어벤져스 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더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인권들 다시 한번 체크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참 그 당연하다고 어쩌면 생각했고 그냥 우리가 다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등 지느러미 숫자 1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히든카드였는데. 너 왜 그러고 하신 거예요? 네네. 그 약간 그 성대모사 비슷하게 한 게 펭수. 요즘 유행하는 펭수. 펭수인데. 그렇다 칩시다. 예. 그렇다 칩시다. 그 펭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오늘의 얘기는 네네. 제돌이, 돌고래 얘기를 돌고래. 좀, 같이 이렇게 바다에서 좀 사는 그런 동물들이니까 얘기를 좀 해봤는데 7년 전에 제주 바다에 방류한 제돌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네, 기억합니다. 네.
최근에 제주 바다에서 변함없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뭐 방류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돌고래 방류가 이어지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제돌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 금등이, 대포 등 이제 총 7마리 돌고래가 방류가 예. 돼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제돌이 아주 번호가 쓰이네 등지 이름이 진짜. 네. 네.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어떤 네. 남방 돌고래 보호 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최근 대정 앞바다에서 촬영된 남방 돌고래 무리를 아까 찍은 사진을 저희가 보여 드리긴 했었는데 약 50마리 정도가 이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데 등 지느러미 숫자 1번 제돌이가 딱 눈에 띈 거죠. 야,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네. 그 1번을 딱 만났을 때 그렇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직접 핫핑크 돌핀스에 전화를 걸어서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네. 매일 바다에 나가서 망원경이나 이제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네. 지느러미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보이니까. 야, 근데 정말 활동가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일 관찰하신다잖아요. 가서 네.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아쉽게도 2017년에 방류된 금등이하고 대포는 아직까지 관찰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현재 그 제주도에는 네. 120마리 정도의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물 일종이 이제 120마리라는 것은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주로 이제 대정 쪽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제주 연안 전체를 좀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즘 유독 대정 지역 바다에서 많이 포착이 되는데 그만큼 제주도의 다른 곳들이 이제 서식 환경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그 대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갈등도 좀 생기고 갈등이요? 어떤 갈등? 예. 누구와? 해녀분들이 조합할 때 자주 이제 출몰이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합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도 그렇죠. 예. 놀라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춤을 내게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춤을 내기? 춤을 내기. 예. 깜짝 놀란다 이런 뜻이죠. 네네. 네. 오늘 아주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네. 춤을 내기. 춤을 내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덩치가 큰 돌고래들은 또 굉장히 또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녀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핫핑크 돌핀스 그리고 제주 무릉리 해녀분들이 좀 재밌는 실험을 좀 하고는 했습니다. 조업할 때 핑어라는 장치를 몸에 달고 들어가는 그런 예, 실험을 좀 해봤어요. 핑어라는 거 달면 그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돌고래가 싫어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네. 돌고래들이 좀 싫어하는 소리가 나와서 돌고래가 이제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해녀분들은 좀 그 전에는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무서워했었지만 그렇죠.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물질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거죠. 어쨌든 뭐 우리 방류된 우리 돌고래들도 뭐 건강하게 잘 또 지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자연과 사람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안전하게 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